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 연속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 등 일부 업종은 오늘부터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됐습니다. 설을 앞두고 마트나 시장에서는 대목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자구책으로 배송 주문을 크게 늘렸습니다. 충북도 의회 등 상당수 지방의회가 올해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해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해외연수 예산을 세운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 현양 복지재단에 대해 충청북도와 충주시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대부분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연속 한 자릿수를 유지하며 또 한 번 고비를 넘겼습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방 하시는 분들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됐고 청주시는 피해가 심각한 다중이용업소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2일 한 자릿수로 떨어진 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 어제는 11월 22일 이후 77일 만에 0명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제천에서 열흘 만에 두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6일 발열 증상을 보인 40대 부부로 방역당국은 별도의 지역 내 추가 감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장과 주 생활 지역은 수원시로 제천시에서의 동선은 자택과 방문 병원만 있는 것으로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 등 일부 업종은 오늘부터 영업 제한 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됐습니다. 업주들은 일부 숨통은 트이겠지만 그래도 미흡하다며 5인으로 묶인 인원수 제한도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10인에서 15인 단위로 좀 풀어달라는 거죠. 식구들도 지금 애들하고 오면 보통 6인이 되거든요. 그럼 가족도 못 온다는 결론이에요, 이게 지금.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안 강구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범덕 청주시장은 설 명절 이후 정부의 추가 지원 대상이 확정되면 충청북도와 협의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욕탕 등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심각한 다중이용업소를 지원 대상으로 거론했습니다. 아직 가용재원의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 금액을 특정할 수 없지만 재정 여력 내에서 최대한 많은 재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끝도 분명히 가까워지고 있다. 도 방역당국은 지치고 힘들지만 인내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코로나 방역에다 껑충 뛴 물가까지 올해 설 대목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선물 수요가 많은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데요. 진기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통시장에 인파가 북적입니다. 노점부터 전집, 떡집 등 명절을 준비하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많이 올라서 정말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지낼 때는 지내야 되니까 마트보다는 그래도 여기가 저렴하면서도. 인파는 많아졌지만 매출이 쑥 오르진 않는다는 게 상인들의 대체적인 설 체감 경기입니다. 이번 설에는 지난 추석에 비해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는 생선이나 이렇게 공산품은 힘들어도 그래도 이거 먹거리는 그나마도 그래도.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제수용품 등 설 음식 수요가 줄었고 밥상 물가가 크게 오른 영향이 큽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자구책으로 배송 주문을 크게 늘렸습니다. 퀵서비스나 택배 발송이 좀 늘어나가지고 조금 이제 작년하고 별 차이 없이 지금 아직까지는 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대형마트는 선물 세트 마케팅에 공을 들였습니다. 설 연휴에 가족 간 만남이 제약되다 보니 선물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얼굴을 못 보니까 이제 더 마음을 담아서 선물해드리려고 선물을 조금 더 비싼 거 아니 좋은 거 해드리려고 하죠. 특히 최근 가격이 큰 폭으로 뛴 과일과 축산 세트의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선물 세트는 한 25% 신장을 하고 있고 저 축산하고 과일 세트가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다 보니까 선물 세트를 택배로 지금 많이 보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변수가 유통가의 대목장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 등 상당수 지방의회가 올해 의원들의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해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우에 따라 해외연수를 갈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것인데 국가 방역을 위해 막대한 영업 손실을 감수 중인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충북도의회의 올해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의원들의 국외협의 항목에 1억 2,65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55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베트남 기초의회와의 국제우호 교류 관련 예산이 늘어났고 상임위별 국외 연수비도 인상됐습니다. 이 시국에 해외 연수 예산을 세운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충북도의회는 명목상 예산을 잡아놓은 것일 뿐 아직까지 연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경련제로 가던 연수 기회를 매년 갈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의회는 지난해 연수가 취소된 의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지만 도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2월을 시켜놨다라고 보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개인당 250만 원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서 25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청주시의회도 올해 국외협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난해와 같은 1억 7천여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코로나와의 방역 사투 과정에서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와중에 지방의회의 상황인식이 과연 도민 눈높이에 맞는 건지 스스로에게 반문해 볼 때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충북 현양복지재단에서 논란이 일자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지금까지 제기된 대부분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 행정처분과 경찰 수사까지 예고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최대 규모의 복지법인인 충북 현양복지재단. 각종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자 결국 지난달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크게 다섯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법인 설립자 부부가 재단 소유 건물에서 수년째 거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명백한 불법으로 판단하고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1년까지 요양원이었던 건물이 폐쇄된 뒤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아 배임죄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강요와 관련해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낸 직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 처분을 했습니다. 또 법인 대표이사의 태양광 수익사업료 부당 수령과 법인사나 복지시설에서 퇴소자 허위 보고로 보조금을 타낸 점,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임의로 사용한 것까지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좀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80억 원대 예산이 지원되는 복지재단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골문 상처를 철저히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청주 운천 주공아파트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한 청주시의 조치에 대해 1심 법원이 잘못 결정한 거라며 제동을 걸었는데요. 이유는 조합원 과반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주시 개정 조례도 문구가 애매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지난 1986년 건축된 청주시 운천 주공아파트입니다. 2015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고 재건축 조합이 꾸려졌지만 2019년 9월 청주시는 정비구역을 해제했습니다. 당시 주민의견 조사에 참여한 토지주의 53.7%가 해제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전체 토지주로 보면 44.2% 과반이 안 되고 추정 분담금만으로 경제성을 낮게 본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시는 당시에 주거환경정비법과 조례, 고시를 따랐다며 당혹감 속에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가 떨어진 게 가장 첫 번째 문제고 행정공무원들이 업무 수행함에 있어서
헌상에 빚어지는 거고. 청주시는 운천주공 재개발 사업 해제 이후인 지난해 7월 해제 결정을 좀 더 신중히 하겠다며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조례를 두고도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에는 전체라는 단어가 없어 해제 측 조합원들은 개정 전처럼 과반 참여, 과반 동의로 해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차라리 전체를 넣든지 아니면은 과반세, 과반수라든지 뭐가 이렇게 명확해야 되는데 유추해석으로 해서 법 적용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청주에서는 모충 1구역에서도 재개발 해제를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이시종 지사와 이장섭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은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이 지사와 이 위원장은 이 사업이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1호 사업이라는 상징성이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고, 박병석 의장은 청주시민들의 철도 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각적으로 살펴보자고 화답했습니다. 이 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정세균 총리, 변창흠 국토부 장관, 이낙연 대표 등을 잇따라 면담하며 청주도심 지하철 구축을 위한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청주예술의 전당 광장에서 2차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충청권 공대위는 지방의 줄기찬 요구에도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토론회와 선언식을 잇따라 열어 여론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천시가 지역사업체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상업 광고를 게재합니다. 광고는 식당 등 지역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10리터와 20리터, 50리터 소각용 종량제 봉투 뒷면 전체에 게재되며 광고료는 110만 원 선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청주지법은 군 복무 시절 여성 중대장을 상습적으로 모욕한 2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지난 2019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자신의 지휘관인 여성 중대장에게 성적 발언 등 수차례 모욕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해 처음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 영동 곶감장터 매출이 18억 7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온라인 장터는 지난달 18일부터 19일간 진행됐으며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지난해 약 12배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군은 이번 온라인 장터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곶감 농가에 5만 건의 택배비를 지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모선 국회의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에 앞서 주민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의견을 수렴하고 시설 건립에 따른 피해 예방 대책과 주민 지원 계획이 마련됐는지 검토해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유지에 따라 이번 설 연휴 기간 성묘객 이동 최소화를 위해 임도시설을 개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임도는 1260여 개로 매년 성묘객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개방돼 왔지만 올해 설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비개방 조치로 임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